여러분, 저 탈색했어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인 15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오늘 줄 거예요. 상금을 만나서. 입장은 이렇게 입었는데, 이 티는 SU에서 제작 중인 티고, 이 자켓은 제가 떼어왔다가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못한, 그리고 바지는 까먹었어요. 이 바지 무늬가 엄청 많던데 이건 예전에 제가 보세에서 산 건데 까먹었어요. 성범이 닮은 인형을 샀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성범이가 여자라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초콜릿을 주면서 같이 줄 거예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제가 성범이 몰래카메라 하려고 와사비 초콜릿 만든 거? 1,500원 차이나 나네? 그러면 당연히 싼 거겠지. 괜찮네. 안 만들어봤다고. 어머어머, 저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카페에 가서 그거를 주면서 그 와사비 초콜릿도 먹일 거예요. 성범이 친구 태연이도 이따 같이 만날 것 같은데 같이 만나서 그게 딱 한 개라서 아쉽네. 다 먹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 와? 때문에 많이 오나봐요. 평일에 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치? 주말이니까 줄이 되게 길어. 여기는 나의 모교 앞이에요. 성범이가 다니던 학교 앞이어서 성범이가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원래 저희가 줄을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맛을 아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맞아. 짱크다. 여기 만원이야. 국물 완전 크다. 어머, 또 오이 나한테 주네.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심각해. 진짜 먹은 음식들 제일 맛있어. 백종원 따라. 레시피 훔쳐가지고 집에서 맨날 먹고 싶어. 너 초콜릿에다가 오이 넣었어. 바보라.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성범이네 부모님을 보러 가고 있어요. 부산에 올 때마다 보는 것 같아. 그치? 아빠가 보고 싶어. 초콜릿 만든 거를 제가 성범이한테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너무 분해 못 이겨가지고 박성범한테 나는 니 때문에 초콜릿 밤새서 만들었는데 내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켰어. 엄마 아빠만 와? 아니. 누구누구 와? 이번에 이모. 어떡하지? 이모? 이모는 오늘 처음 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엄마랑 똑! 내가 실수로 이모한테 어머님이라면 어떡해? 어, 이것만 알면돼. 우리 이모는 하얗고 엄마는 좀 까네. 아 그래? 성범아. 너무 귀엽지 근데. 너도 이제 인정하는 거야? 저 에어팟도 이거거든요. 귀여워. 성범이가 2차의 수호신이야. 얘는 그러면 뭐 하지? 얘 이름이... 포테이토. 미스 포테이토. 여자요? 어, 얘 여자잖아. 미스터 포테이토는 너 안 닮았어. 얘가 너 닮았지. 유하. 하지마, 내 거 그거 아니야, 내 인사. 네 머리 어깨 한번 해봐, 원조로. 사상 한편 돼지 오빠, 방장군 돼지 오빠. 가만있어. 머리 어깨 무릎 발 방장군 가만있어.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잡고 가만있어. 나 탈색했어. 페어리 같다. 야, 페어리가 뭐야? 여자. 아,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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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어리. 페어리. 오케이. 소윤이 똥 싸러 갔어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안소윤이 똥 싸러 갔어요. 똥. 아까부터 똥 마렵다고. 바지에 쌀 것 같다고. 똥 싸러 갔어요. 이거 꼭 소윤이 모르게 넣어주세요.
유니 똥쟁이에요, 똥쟁이. 하루에 다섯 번 넘게 똥 싸요. 어, 예쁘게 나온다. 저 세상 구도인. 오해하지마 예린아, 저거 바지가 원래 저렇게 생겼어. 정신을 할까? 준비 있습니다. 니 일부러 지지마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니가 자꾸 일부러 저주는 척해. 저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왜 항상 이겨먹으려고. 습계란이지 새까만. 니가 사진을 보냈잖아. 아 맞네. 송가미를 위한 발렌타인 데이 파티. 너무 똑같이 생겼다. 여기 송가미 몸 사진 따성해야겠네. 그치. 그치야. 이거 왜 쳐다봐. 여기까지 무릎 꿇게 하던 양. 근데 너 못 만들었어. 만든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열어봐봐. 한번 찍고 열어. 맥주. 이거 나중에. 원래 편지를 제일 먼저 봐. 귀엽지 편지지 나갔다. 안녕 별마. 편지는 오랜만이지? 그치요. 소진에서 했죠. 이거 싸우기 전에 썼나 보네. 응. 달달하길. 맥반석. 내가 성범이를 위해서 스티커를 뽑았다. 맛이 없어 그래 이거. 맛이 중요해? 이건... 뒤를 보여줘야 돼. 지옥에서는 초콜릿이. 맛이 없어. 맛없어. 맛없지. 아니 내가 또 웃긴 거 말해줄까? 내가 언니들이랑 같이 만들었잖아. 진짜 특별한 쟁반에다가 우리 거를 다 만들었단 말이야. 최진현이 엄청 많이 만들어줬고 나랑 정윤이가 네 개씩 만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네 개만 사라져 있는 거야. 어디 갔는 줄 알아? 어디? 아빠가 먹은 거야. 진짜? 우리 거 누구 거 구분도 안 해놓고 그냥 다 같이 모아놨거든? 근데 아빠가 어떻게 내 것만 먹은 거야. 신기하지? 응. 근데 울었어 나 그때. 진짜? 보여줄까 우는 영화? 응. 리액션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나 진짜 이러고 울었어. 와사비 든 거 먹던 거 먹은 거야? 아니 아니. 아, 니 장난질 했구나. 아니요. 아니야. 딱 이렇게 익었겠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가면 그 사람 먹게 안 해? 아니. 안 나서 콜리네. 아, 다 의심하지. 이거, 이거야. 맞죠?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래도 와사비네? 아니야. 이게 와사비라고. 이미 저렇게 보다 초콜릿이 너무 예쁘지?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걸 다 꺼내놓고 찍자. 내가 이니셜도 했어. 아빠 맥북 사줘. 아, SB 좀 찌름한데. 먹으면 이라고 말하라고 했어. 아니야, 너 성범이라고 SB 한 거야. 맛있을까, 이거? 이거는 사탕 있는 건데. 아니, 왜 자꾸 의심 먹지 마, 그러면. 왜 그래? 먹지 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와사비 먹던가 보고요. 장난질했구나. 다음에 그 사람 먹기 안 해? 아니 그럼 이미 저를 켜보고 나 서프라이즈 너무 뛰고야 되는데. 여기 왜 또 여기 어 그거 나 그거 따라해줄까? 강아지랑 고양이를 토할 때? 기분 좋아 성공했다 기분 좋아 이거 와사비 아니야? 그러네 이거 딱 한 개야 이거 주자 먹다 남은 거 아니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여기 가져가서 이걸 한 입 먹고 태어난 이도 하나 한 입만 먹어봐요 너무 완전 무의식적으로 주는 거야 이해했어? 완전 무의식적으로 이거 먹고 이거 한 입 먹은 척 하면서 아 이거 어디 한 번 먹어보라고 네, 목표는 여기 먹다가 또 발전 늘려놓고 블레를 표현해 주는 거지 태연이를 그러자 태연이 그때 브이로그에 소리 출연했었잖아 자기 그거 볼 때마다 미치겠다고 하는 거 왜? 쟤는 관련한 시민인데 얘 이거 하고 있잖아 쟤는 관련한 시민인데 얘 진짜 자기 안 좋아하냐고 왜 많은 말 중에서 그 부분만 잘라서 버리자고 예린아 태연이 싫어해? 쟤는 관련한 시민인데 얘 우와 벌써 3만이네 우리의 첫 달달한 게 좀 설레지? 아~ 이거 맞아? 뭐이? 초콜릿을 너가 이제 맛없는 초콜릿을 이제 나한테 줘 그냥 그럼 내가 반만 비워먹고 반은 네가 먹어 그럼 이제 태연이가 관심을 뭔데? 가지. 뭔데? 이러면 먹는데 이러면은 초콜릿 이게 말하고 줄까라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태연이 말 무시하고 아까 그 와사비 들어있는 걸 나한테 그냥 줘 내가 반만 딱 찍어 먹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태연이한테 줄게 그럼 쟤 또 받아 먹거든 그럼 이제 뒤 창문도 닫혀 있겠다 걔네 완전 뱉을 수도 없고 태연이한테 아! 이러면은 차에 뱉으면 뒤진다라고 차에 뱉으면 네가 세차비 다 줘야 돼 이러잖아 그럼 태연이 혼자 막 빡 쳐가지고 그러거든 알았어 좋아 좋아 하모니카 살라 나 지금 너무 먹이고 싶어 그 와사비 너 때문에 만든 건데 태연이한테 먹이게 될 줄이야 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네 먹었잖아 근데 성범이가 성범이를 안고 있네 리틀 성범 리틀 내가 시저 목에 매달고 가는 장면이랑 똑같네 노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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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줘 태연이 니 말고 태연이 친구인데 같이 뭐지 같은 같이 가는 가엥? 가는 길이 같아서 그래 같아서. 가는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고 있어 조용히 해 제가 만든 초콜릿 드실래요? 관심 보이시는 건데 초콜릿도 먹어 한입 먹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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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진득한데? 달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파베예요? 파베 로 만든 컵 초콜릿? 근데 초콜릿에서 왜 와사비 맛이 나? 어머 내가 만든 건데 어머 태연아 맛있어? 맛있겠나 근데 얘도 먹었어 그 내가 밥 먹고 남긴 거거든 어. 그래서 아니, 나는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웃으면 이런 게 유행인가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 이거 브이로그 보면 된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다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작당 모의했어 다 다른 건 정상이니까 안심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얘 먹이려고 그걸 딱 한 개를 만들었는데 얘가 딱 먹더니 갑자기 태연이 먹이잖아 진짜 쓸데없어 이런 건 내 생각 고맙다 짜잔 바로 다음날 정민이 언니를 만나서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카메라도 못 켜고 힘든 와중에도 저는 화장을 지우고 잤답니다 그때의 그 지옥이 떠올라가지고 아무튼간에 오늘 그래서 지금 해장하러 냉면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번에 밥집 메뉴 정하다가 성범이랑 싸웠는데 이번에는 성범이가 정말 자부할 수 있는 냉면집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암흑이야 너? 왜 이렇게 까맣지? 아 이거 자막에다가 도로교통법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 이러면 좀 넣어달라고 했지. 아 그래 혹시 이게 막 웅 소리가 살짝 들리면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지금 20으로 달리는데도 소리 나 50으로 달려도 소리 나 굉음이 나 맛있겠다 여기 약간 을지로 바이브 느낌 나는데 한번 해볼래? 이거 엄청 오네? 달래주라니까 아이씨 울지마 징그러워 한 마리 테스트 잘라주라 안 자를 듯 예린이가 그걸 꼭 넣어달래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바란다면 이거 해라 그럼 어쨌든 자를 거 아니야 안 자를걸? 이제 이 영상 계속 보는 거 아니야? 하루 6개씩 자기 지나오는 부분만 댓글로 시간이 설정하시면 그거 내가 다 달아놓은 다음에 내부 내놓는 부분 계속 봐야 된다 여자애 누구 통화할게 친구가 아니요 제 여자친구 아, 아 네 손범이라도 네 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좀 아깝긴 해요 에? 네?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이 서울 살아요? 네. 집이 그럼 서울인가? 네, 지금 서울 살아요. 그럼 서울에서 성범을 만난다고? 네.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저기 공부를 이빨 이거 서울로 올라가라. 글렀어요. 와. 요트도 잘 못합니다. 왜 그래? 잘한다. 수학 훨씬 잘한대요. 저 다 좀 뒷조사 좀 해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듣긴 했어요. 했는데 수학을 진짜 잘했다던데. 수학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단단발이 중에서는 뭐 그나마 조금 특출났다 뭐 이런. 수학이도 상위권 좋았어. 나는 배멸머리였지. 배멸머리 수학 잘했다. 수학은 용의 발톱 좀 됐구나. 배멸머리였지. 용의 발톱. 네. 이게 수학이야. 저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사람이 이거 좋아하겠네. 처음 봐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오이 건졌지? 오이를 먹어. 아니면 빼고 먹어도 막 처음부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나 행복해.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짜증나. 맛있어. 근데 진짜 어제 우리 먹은 데 가랑 비교가 안 되나. 아 이거 진또다 근데 진짜로 맛있다. 와 국물 개 맛있다. 이게 막 부산 관광 명소 되는 거예요. 에이.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왜 저기 봐? 에이 뭐야?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 나 때문인가? 왜 나한테 와? 내가 지금까지 네가 맛집이라고 데려갔던 데 중에서 맛있었던 데가 어 진짜 제일 베스트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이게 뭔가 이제 냉면 먹을 때 국물이 뭔지 알지? 좀 밋밋하잖아 원래 아니 비빔 먹으면 너무 짜거든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냥 면에 이게 이 양념성이 다 스며져 있는 느낌 이게 면이 진짜 맛있네 왜? 귀찮아? 아니야 그냥 일단 먹자 우리 난 지금 형이 옆에 앉아주길래 너 고맙다고 어머님이 훨씬 예쁘신데요. 연예인이네, 연예인. 아니에요. 어머님은 배우 같으세요. 정범이가 정범아. 네. 정범이가 연예인이다.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정범이한테 그 수아라는 친구인가? 그 친구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봤는 거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는 사이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 그 얘기를. 정범이 옛날 사이 많은데 내 저 보면 헤어질 것 같아요. 아니야, 이뻐. 저 몇 개 봤거든요. 좀 와, 너무 맛있다. 연이 이렇게 빨리 먹어? 아, 내가 말하느라 못 먹는 건가? 이보다 말을 덜 했어. 나 나보다 이거 와. 계속 바르는 느낌. 왜 그래? 제일 큰 거 아니야? 제일 큰 거 한국 어린이 덕구력 큰 거라도 한국 한국어 인구가 천하 단 하지마 뭐가? 비니스 맨날 사야 되나? 어제 근데 비니스 혼자 쓴다 너무 싸웠다 왜? 또 뭐라고 또 비니스 혼자 쓴다고 어? 이 유럽 보이고 잘 안 맞는가 보네 이런 거 찍어도 돼? 이건 매일 볼러 가 댓글에 혜연이 나오는 부분 몇 분 몇 초
타임라인 걸어두고. 내 구독자 몇 명인 줄 알아? 구독자 있어? 구독자 120명. 오케이 다들. 나도 몰랐는데 너 있는 줄. 다들 구독. 근데 진짜 이러면 구독해도 뭐 올리는 줄 알고. 하지 마세요. 안 올려. 안 올릴 거잖아.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카메라. 이쪽에 링크 끼워달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짜시가 초보 가이드. 나 해봤어요. 나 해봐. 아니 이렇게. 아, 같이 가자. 지금 크림을 오픈했는데 사이트가 터져버려가지고 30분 해결하고 다시 링크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크림을 원래 오픈하는 거였는데 사이트가 터진 줄 몰랐어요. 쿠션 때도 한 번도 터진 적 없었는데 미쳤다. 네, 지금 사이트에서 테스트하려고 15초 정도 잠깐 제품을 열었는데 그 안에 300분 정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있다면 한번 보는 사람 얘기를 해봐야겠어. 아, 답답해 진짜. 나도 몰랐네. 이거를 8시 오픈하면서 이쪽을 찍어야지. 봐봐요 지금은. 아 맞네. 근데 말 좀 해봐봐. 설명 좀 해줘봐. 어 지금 아니 너무 어색한데? 내가 선배님으로서 전화를 말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그냥 자신있게 당당하게 안 된다. 지금 안수윤 화장실 갔다 해가지고 몰래 그 가방이랑 이거 카메라랑 다 챙겨서 나왔는데 차 키를 안 들고 와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다. 저희 스튜디오 성범엔 태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이거 어떡하려고 이제. 지워라 지워라 지워라. 어차피 근데 한국말에 아니 어차피 이거 그거다 이거.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다 이거. 그냥 우리의 아니 사진 활약 가능하겠냐고. 안 되지 어렵지 지워야지. 아니 가방도 없고 그런 거 짐 없는 거 보면 알지 않을까? 아직 화장실에서 안 나온 거 아닐까? 야, 근데 둔해서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서 지금 핸드폰 계속 보고 있을걸? 이 정도면 우리가 진 건데. 뭐라도 좀 할래? 니 덤블링 한번 보여줄래? 아, 여기 자갈 받치네. 아, 이쪽에, 이쪽에 있다, 이거. 아니, 할 수 있다, 니는. 렛츠고, 렛츠고. 허허. 자, 니 차례다, 이제. 나는 못하니까. 아, 그래, 할 수 있다. 아, 나 안 되겠다. 이제서야 전화 오는 MJ. MJ인 이유는 내가 피터 파커라서. 아니, 니 박성범이야. 아, 자키라도 가져올 걸. 진짜 사서 고생한 거. 아, 씨. 근데 우리가 없는데 나오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 전화도 왔는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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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가 진 거잖아. 혼자 따뜻하게 들어가 있고. 아, 너네 진짜 뒤질래 진짜. 쪽팔렸다 아까. 우리가 좀 영상 좀 많이 담아놨다. 아 나왔는데 옆에 커플들이 나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서 아 지들끼리 뭐 하고 나 골탕 먹일 거 혼자 나갔구나 이 생각하고 나 그냥 포기하고 여기 온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이딴 거 좀 하지 말라고 진짜로 왜 이러는데? 통화하고 있잖아 진짜 왜 이래?
차 빼주려고. 아 진짜 짜증나게 니 힘들어.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짜증나는데 얘네가 더 짜증나게 해요.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라. 와 진짜 이건 불쌍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더 속상하지. 계속 기다렸는데. 추웠다 우리도. 그래. 화 사가해라 빨리. 늦게 나와. 니는 따뜻한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바로 차 탔잖아. 우린 저 뒤에서 몇 분 동안 계속 발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성공이 네가 화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영상 콘텐츠 모아줘서 기분 좋다. 네 없을 때 우리 재밌는 거 많이 해놨는데. 기대되지? 원래 지금 혼자 서울을 올라갔어야 됐는데 콤콤이와 성복이가 같이 서울로 가지고 있어요. 걱정돼서 올라가신다고 말해요. 걱정돼서 같이 가줘야겠대요. 진짜 천사야.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네. 나이 왕 우렁이 나 박성구.